열심히 안 하게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워썹 크로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리시TV의 김태훈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공지 드렸었던 영어 상담소 오늘 첫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공지를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영어 상담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분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영상으로 엮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영어가 초급에서 중급까지는 열심히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빠른 시간 안에 초급에서 중급은 갈 수 있는데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중급에서 고급을 가려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7가지 영역을 해야 되더라고요. 뭐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발음, 어휘, 문법. 이 7가지를 어떻게 함께 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호 씨께서 보내주신 영어 공부 관련 고민 잘 들어봤습니다. 자, 현호 씨는 지금 5단계 2기로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제일 먼저 이 고민 상담을 해오셔서 제가 채택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 중급과 고급의 이 문턱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이 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어떻게 빨리 넘어가느냐 인데요 그냥 해오시던 대로 하면 된다. 해오시던 대로 오래 하시는 게 원하는 그 고급 영어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중급 정도의 영어 학습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필요한 영어 시험 점수도 만들었어요. 취업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어설프게나마 이제 영어로 누군가랑 소통을 할 때 아주 큰 불편까지는 또 없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막 절박하던 시절 있죠. 나 이 토익 점수 없으면 취업을 못해. 나 이거 없으면 졸업을 못해. 이때랑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그런 가수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명 시절에 막 진짜 열심히 하죠. 막 밤새 곡 쓰고 막 연습하고 이러다가 이제 뭐 낼 때마다 1위를 한다 이러면 살짝씩 이제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콘서트 공연을 하면 막 3시간씩 늦게 오고 뭐 리허설도 대충대충 하고 실제 공연 때도 뭐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막 대충대충 그냥 어쨌든 돈은 내가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절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당장 내가 내일 그 무명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나는 절박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무의식 속에 자기 행동에 이제 묻어나오는 거죠. 학습자도 비슷합니다. 초반에는 막 코앞에 시험이 있고 이러니까 막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요. 막 도서관까지 가가지고 문법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중급 딱 요쯤 되면은 어지간하면 내가 필요한 영어는 다 소화가 되니까 열심히 안 하게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중급에서 고급 넘어가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가져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것저것 온갖 방법을 다 죽어라 열심히 해보고 나서 안 돼서 오는 분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이 질문을 하신 현호 씨에게 막 열심히 안 하신다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중급에서 고급을 넘어갈 때 자 초급에서 중급 갈 때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그 반에 반도 안 하면서 빨리 고급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태권도 선수예요. 내가 시대회에서 1등을 했어. 도대회를 나가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연습해요? 아니죠. 왜냐면 도대회에는 나 같은 애들이 10수명은 나올 거 아니에요. 전국대회 나가봐요. 올림픽 나가봐요. 그걸 똑같은 강도로 연습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빨리 세계 챔피언이 되길 원한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오던 거를 꾸준히 강도를 더 높여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데 자꾸 이제 편법을 원하고 뭔가 효과적인 전략 막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나름 효과를 봤다고 하는 이런저런 비법을 알려준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건데 그런 편법을 가지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공부를 해서는 진정한 영어 고급 구사자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고급에 못 미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본인은 그걸 이제 고급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막 편법을 막 가르쳐줘요. 그 선생님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영어의 고급이라고 하는 그 실력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싶다면 그렇게 편법으로 공부해서는 그 실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정도가 곧 지름길이고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급 영어 구사자로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단축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그 단축된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버티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뭐야 막 영어 상담해준다더니 혼내기만 하고 뭐야 아이씨 막 이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시는 더 실천 가능한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고 싶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고급이 뭔데에 대한 답을 내리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영어 고급이라는 게 고급 영어 문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영어 고급인 건지 아니면 어떤 시사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이게 영어 고급인 건지 이런 그림을 조금 더 좁혀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영어 고급이라고 하면요. 정말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는 단기간엔커녕 평생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내가 비원어민으로서 계속 공부를 하면 뭐 유지가 되는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되면 다행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고급 영어라는 걸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광범위하게 벌려놓고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해서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초급에서 중급까지 넘어올 때 했던 공부들 있죠. 자, 그 공부 방법들 중에서 내가 지금 방금 정의 내린 고급 영어로 갈 때 도움이 될 공부들과 도움이 안 될 공부들을 분류하시고요. 이 후자에 속하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영어 고급으로 갈 때 이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과감히 내 공부 목록에서 빼십시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고급 영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런 지적인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고급 영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막 영문법을 파고 막 아 이 문장은 무슨 구조를 가진 걸까 이럴 때가 아닌 거죠. 차라리 이 시사 지문을 하나 읽고요 그걸 내 입으로 요약해 본다든지 대화 형태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내가 그거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이런 연습을 해본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실리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이 고급 영어로 갈 때 필요한 공부 방법들을 좀 이렇게 추려본다.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내 학습법을 이렇게 추려서 선택을 했으면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건데요. 자, 이 기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 고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막연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복을 한다. 내가 고급 영어로 이제 들어갔다. 난 이제 고급 영어 구사자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딱 그런 clear line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이렇게 딱 칼같이 떨어지는 걸 원하시죠. 내가 지금 토익 점수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내가 어떠한 공부를 하면 몇 년 안에 고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게요. 이런 정보를 찾아다니고 그런 정보를 누군가에게 얻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내가 만약에 당신의 실력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러면 아마 그때 나라면 이 정도 시간 안에 이 정도 실력이 됐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랑 비슷한 조건과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시간 안에 뭐가 되겠죠. 근데 애초에 처음에 틀부터 나는 이 사람이랑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재능이 이 사람이랑 다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들은 찾지도 마시고 귀 기울여 듣지도 마시고요. 의미가 없어요. 딱 떨어지는 거 좋죠. 근데 언어라는 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그렇잖아요. 뭐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의술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부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중급, 고급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지금 영어 실력이. 보통 정말 제가 봤을 때 아, 고급 영어를 구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냥 영어는 나에게 내 인생의 일부인 것이지, 나는 지금 중급에서 고급에 몇 단계까지 올라와 있고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어 고급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법을 선택을 했으면 이제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하면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평생 한다라는 각오로 쭉 하시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서 영어 고급 구사자이시네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즐기세요. 자, 내가 초급에서 중급까지 오기 위해서 막 문법책 보기 싫은 걸 막 봤고요, 막 시험 문제집을 이만큼 사놓고 막 풀었고요. 이제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그런 좀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한 뭐 영어 시험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내가 알고 싶은 영어, 나한테 재밌는 영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영어, 이런 것 위주로 공부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제 남에게 증명하기 위한, 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영어 공부 말고요, 정말 나만을 위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중급에서 고급 넘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영어에 노출시키세요. 자, 어떤 분들 보면 영어 이제 초보자분들이 미드 이런 거 자막 딱 꺼놓고 막 봐요. 공부한답시고 막 봐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드, 미드 뭐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중급 이상부터예요. 이 중급 이상부터 비로소 내가 들은 것들의 그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좀 기본 어떤 나의 리서치 능력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를 영어에 노출시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즐기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길가에 나가면 전부 다 한국말만 쓰는 이런 환경에서 영어 고급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 악착같이 나의 주변을 영어로 둘러싸셔야 됩니다. 일단 뭐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핸드폰을 영어로 설정해 놓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러면 되게 일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 라고 저절로 그냥 매일 쓰는 핸드폰이니까 그거를 체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동 중에 뭐 음악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막 내적 댄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뭐 팟캐스트 들으세요. 엄청 좋은 거 많아요. 팟캐스트 들으시고 라디오 들으시고, 자, 제가 여기 설명란에다가 뭐 추천하는 팟캐스트나 뭐 라디오 이런 거 다 써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앱들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냥 계속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어북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책을 이제 페이퍼백보다 아리어북을 더 많이 듣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막 바쁘다 보니까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 저는 막 일 끝내야 되는 이 마감들 때문에 막 걱정이 돼서 항상 이제 이동 시에 아리어북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유익하고 일단 일석이조죠. 영어에 나를 노출을 시키면서 동시에 내가 알고 싶은 그런 정보도 습득을 하고, 또는 뭐 소설을 듣는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엔터테인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제 학습 전용 계정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싶은 거 내 기호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무한도전 옛날 거 떴어,
뭐 MBC 옛날 예능 막 이렇게 떴어요. 그럼 그 눌러봐야 되잖아. 그 누르면은 다음번에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하네 하면서 그거 계속 추천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또 그거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유튜브의 메인 화면이 예능으로 꽉 차요. 무슨 영어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정을 딱 나눠가지고 내가 공부 계정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는 무조건 영어로 된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능을 보고 싶다면 그러면 차라리 이 아이디를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들어온 다음에 그때 그걸로 보시면 알고리즘을 좀 이렇게 영어 위주로 쫙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일상에 모든 걸 영어로 둘러싸려는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한국에서 살고 계시지만 마치 외국에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영어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내가 이 문장을 다시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장을 다시 쓸 수 있을까? 항상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도움이 돼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나는 계속 중급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뱉으려면 전치사 저때 이런 거 쓰는구나. 이 동사랑 이 목적어 이런 식으로 만나는구나. 자꾸 관심 있게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관찰해서 그치지 마시고 자꾸 메모하세요. 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써도 좋고요. 내가 붙들고 있고 싶은 그런 어떤 영어 지식들이나 표현들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메모하고 기록하고 수시로 꺼내보고 영어로 나를 둘러싸고 그냥 수용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저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저 문장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관찰하시라. 자, 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팁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마지막에 5가지 이제 팁을 드렸지만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추가적으로 뭐 궁금증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비디오를 보고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어 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 상담소에 여러분 출연을 원하시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음성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음성보다는 동영상을 보내주셨을 때 채택되실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오늘 현호 씨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이렇게 horizontal하게 보내주시면 가로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니까 세로보다는 가로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어 상담소에서는 영어 중급자가 고급으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언어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어 상담소 사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oday, other side.